아, 요즘이 아니라 요게 몇달 전에 한 거니까 작년 말부터 거의 신학대학원 다니는 기분으로 성경만 봤어요. 그러다가 수신결 책을 교정해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또 이제 수신결만 또 보다가 한 2주 수신결 봐서 개정판이 곧 나갈 겁니다. 그 다음 또한 1, 2주는 용호비결만 거의 지금 막 단학책을 갑자기 교정하다가 다시 이제 여유가 돼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약도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게 로마서 같은 건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읽을 만해요. 중간에 뭐 발췌 제가 밑줄을 치는데 뭐 거의 다 처지더라고요. 로마서 같은 거 제대로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일단 요한계시록이랑 올해 중간쯤에 요한복음을 또 진행해서 제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제 생각 저는 신약을 다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다 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구절만이라도 사대복음도 다시 한번 다 해드리고. 그래서 현재 마태복음하고 에베소서 올라간 완결된 건 에베소서고 마태복음 올라가고 있고 요한복음 하나랑 요한계시록을 이제 아무튼 같이 해보고 이게 어느 성경 이건 하나 끝나는 대로 또 로마서나 히브리서 준비된 게또 들어갈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화엄경 4년 걸렸는데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진도로는 지금 로마서 그거 보고 해드릴 게 진짜 많아요. 로마서나 이런 거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칭의 성화 이런 얘기가 완전히 막 녹아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러면 저거 하나만 정확히 읽으셔도 여러분. 그 유교 선비들 뭐 불교 공부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영적 정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안타까운 게 엄청난 어떤 영적 정보를 갖고 있는데 결국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의 그런 아주 그 심플한 이야기로 풀어가 버리시면 우리가 이 하느님 뜻을 따르고 산다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그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내가 우주의 명령대로 살고 있다. 우주와 하나 돼서 이 땅에서 내가 남하고 울고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신이 매 순간 들어야 돼요. 그건 이제 본인이 체험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보도 정확하지 않으면 체험이 안 돼요. 또 체험하고도요. 제가 볼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요. 성령 체험을 다 했어요. 몰라요. 근데 했다는 것도 몰라요.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더 모호하죠. 성령 체험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다음 칭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또 원리 원칙주의자가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 다 있잖아요. 성경 안 읽었어요? 말씀 있잖아요. 이대로 삽시다. 그게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리새파. 결국 이 말씀이라는 걸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키고 살면서 남들 심판하고 그걸 가지고 다그쳐가지고 올바른 신앙이라고. 또 세뇌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합의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해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요. 하나님, 술딱 까놓고 이거 하면 구원받는 걸로 하죠. 이렇게 협상하실 거예요? 협상이 안 돼요. 정신 차리면 지옥가 있다고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살아서 천국에 산다는 확신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져서 여러분 안에 의심 없는 상태에 도달하셔야 돼요. 그건 성령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의 혼은 의심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리지, 답을 얻는 건 성령이 주는 거지, 에고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몇십 년간 살아보셨으니까 여러분 에고 아시죠? 여러분의 혼. 거기서 답못 냅니다. 고민만 하는 자리예요. 그러다 답이 언제 나는지 아세요? 자명해라고 할때 답이 나요. 그때 자명이란 건 성령이 빛을 비춰줬을 때예요. 그때만 우린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꺼지지 않아야 우리는 매 순간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얘기한 겁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선악을 잘 판별해 봐라. 이게 성령 안에서 판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 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숫자를 그 정도 많은 수의 구원받은 존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게 14만 4천의 또 다른 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14만 4천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라고 또 푼 겁니다. 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게 지금 스토리가 뚝 끊어지죠? 14만 4천 도장 찍을 거니까 그 바람 불지 말아줘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스토리로 간 겁니다. 다른 스토리, 요한의 환상이 바뀐 거예요. 자, 요한이 처음 본 환상은 14만 4천 명을 본 건 아니에요. 천사가 14만 4천 명 도장 찍을 거야 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결국 이건 뭐냐? 구원받은 새 예루살렘을 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건 환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간이 꼭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 구원받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양반이 갑자기 눈앞에 새로운 환상이 보인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들이 이렇게 흰옷 입고 우글거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착각하셔서, 아, 지금 14만 4천 도장 찍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이 등장해버리니까 휴거됐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휴거됐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 생각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명한 집만 보세요. 환시가 바뀌어요. 환상이 바뀌는데 뭐가 보이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들은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 나왔다는 건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간략히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 성경에서 쓰길래 그냥 그대로 표현을 뒀는데, 풀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여러 백성들과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인류를 거의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 예루살렘 그러면 도성, 수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새 인류가 살아갈 터전의 수도, 지상 천국. 새 예루살렘은요. 자, 그래서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이미 입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제 부활체를 얻어서 입고,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건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한 자들이다. 보좌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나라 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땅에서 14만 4천 구원받는다는 얘기 있는데, 곧장 헤아릴 수 없는 수는 또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휴거됐고, 14만 4천은 땅에 있다거나, 14만 4천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늘 올라갔다거나,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구원받은 후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 14만 4천들이 구원받아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시간적으로 환상이에요. 자기 마음이죠. 하늘이 보여주는 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성부와 성령과 이제 성자시다. 성부는 하나님의 본체고 성령은 하나님의 작용이고요. 예,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찬양을 하고요. 그때 그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죠.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를 빙빙 돌던,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해요.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천사들이 우글거리다가 다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런 지혜와 권능과 그런 세력, 힘을 가지시고 그 영광을 누리시는 존재십니다 하면서 이제 아멘 했고요. 그때 장로들 중 한 명이 물어봐요.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 장로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나는 대답했더니, 잘 받아친 거죠. 나한테 갑자기 보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쪽이 아시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는 나에게, 진짜 알고 있었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환난 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큰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또 그대로 나와요. 짐승의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와서 다스리는 세상, 환난이요. 이제 하늘이 막 여러 가지 재난도 주지만 그 재난의 극치가 짐승이 와서 통치합니다. 즉 마귀들이 세상을 통치해요. 그때 666 유명하죠? 마귀들의 표식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666을요, 뭐 바코드다 뭐다 뭐 말 많은데 간단해요. 666이라는 건 하나님의 표식에 반대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식, 마귀의 표식. 아까 하나님의 표식 이마에 하면 산다 그랬죠? 짐승의 표식을 한 자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막 바코드로 찾으면 하나님 바코드도 찾아내야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표식에 반대되는 표식을 말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그 예전에 암호처럼 그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그 의미하게 해가지고 쓰는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666을 현재 풀면 학자님들 의견입니다. 제일 지금 근거 있는 의견은 네로 황제의 이름이라고 봐요. 그게 네로 황제 그 이름을 가지고 조합을 하면 숫자로 6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66이다. 그것도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인 거예요. 네로 황제가 어떻게 사탄인 건 아니잖아요. 사탄의 하수인임은 몰라도. 그러니까 네로 황제로 상징되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는 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666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시라고요. 666 받으면 안 돼. 바코드 혹시 내가 그 물건 살 때도 바코드 뭐 있으면 긴장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욕심대로 사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욕심대로 산다면 여러분 이미 짐승의 표식을 받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이 내 표식을 받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건요. 너 비양심, 양심 어겨. 어기면 살려주고 양심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할 때 양심을 꿋꿋이 지킴으로써 순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차원이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살려주고. 막 죽이고. 안 믿어요, 살려주고.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고 너 나랑 같이 사람 좀 죽이러 가자. 갈래? 저는 제가 죽는 한 있어도 못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교인 겁니다. 양심을 지키다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계세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의인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의인으로 알아볼까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저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자꾸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는 예수님 믿냐 안 믿냐를 결정나. 이게 엉터리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했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로 희게 했다는 건 성령을 따름으로써 자기도 같이 정화된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이 피의 세례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죽겠다. 내 피, 내가 흘린 이 피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도 같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여 주여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걸 보고 예수님을 깊이 믿으면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그렇게 가신 거를 믿으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걸 믿으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거를 맡기고 살면요. 믿음의 상태가 예수님하고 먼저 믿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방편으로 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렸잖아. 나를 믿어.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기는 더 쉽죠. 그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수고로운 자들아 나한테 다 맡겨라 그랬잖아요. 짐 맡기고 의심 없는 상태에 도달하시면 성자를 믿고 의심 없는 상태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랑 통해버려요. 이게 재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랑 만난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눈에 보이는 성령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자, 눈에 보이는 성령인 성자를 믿음으로써 눈에 안 보이는 성자인 성령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뭐 충성 경쟁하듯이 믿냐 안 믿느냐 이거 가지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애들 붙잡고도 엄마 사랑에 아빠 사랑에 묻는 것 같은 그런. 그쵸.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한 믿음이라는. 둘이 아닌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존재와. 먼저 눈에 보이는 예수님하고 둘이 아닌 상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성령과 만나버립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만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정화시킨 사람, 정결하게 만든 사람, 자신의 죄 많은 영혼을 정화시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육까지 정화돼서 흰 두루마기로 상징되는 부활체까지 얻은 사람. 실제 부활체까지 그 얻은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그 부활체를 얻기로 예정된 사람도 흰 두루마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좀 두 경우가 다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환난 후의 상황인 거는 지금 확실하다. 그거 아시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고 그렇으니까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 이게 지금 맥락이 지금 이제 봉인 다섯 번째 떼고 여섯 번째 뗀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뒤에 일어날 그 14만 4천 구원받을 거다 얘기 들은 것에 이어지는 환상이라고요. 나중에 14만 4천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스토리가 나오고 다시 그 또 재난이 하나하나 이르는 봉인 뜯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잘못 이해하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누구는 지금 땅에서 완전히 구르는데 이제 그 환란이 와서 누구는 지금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바로 가버린 거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요거 괜찮은데? 환난 때 피해 있다가 천국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지금 쓰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 모든 표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저 21장, 20장, 21장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즉 뒤에 나올 스토리를 미리 얘기한 거라고요. 구원받아서 이렇게 됐다. 아까 그 14만 4천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했지만 모든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이고 성도들이고 그들은 여기서 크리스찬을 기독교인들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따르는 사람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더라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모든 종교도 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거지요. 거기 뭐 성자가 잘났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저기 다른 사도들을 보낸 것뿐이죠. 자, 그들은 환난을 이겨냈고 정화됐고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렀고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 이게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건설됐을 때 하늘에서 강림해가지고 이 땅에 지상 천국이 건설됐을 때 그 거기서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예요.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전에서. 지상 성전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전은 철저히 지상 성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야기랑 섞어버려서 그래요. 이게 묘하게 만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요. 그리고 하늘나라 성전에서 영원히 사는 스토리로 나갑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입장이 달라요, 지금. 두 스토리를 섞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다릅니다. 거기는 나팔 불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팔 불고 할 때 이제 올라가요. 먼저 죽은 사람들부터 먼저 올라가요.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부활체로 변화하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사실 이게 예수님 스토리에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내려오겠다고 했거든요. 구름 타고 내려오겠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스토리는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맞이하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구름에서 만나는 스토리라고요. 근데 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내가 다 부활시켜서 심판해가지고 상 받을 사람, 벌 받을 사람 나누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이런 데 보시면. 그러니까 그 스토리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토리는 좀 더 희망찬 스토리이긴 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뭐 그 중요한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니까 자명한 것만 이제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하느님의 성전을 하늘나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늘나라가 지상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는. 그래서 강림해가지고 그 지상천국에서 밤낮으로 그분 예수님과 하느님을 모시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죠. 이분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 성전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기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게 다 이루어집니다. 새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에덴 동산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지상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이제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고 나와버려요? 어린 양이 앉아 계신대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걸로 나와버려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어린 양은 계속 구분하다가 이제 합쳐집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왜냐?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울 일이 없어집니다. 이게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 얘기가 나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환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철저히. 이게 중간에 등장했다고 누구는 하늘나라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읽어내시면 안 돼요. 아까 그 14만 4천은 이마에 표식만 가졌지 환난을 꿋꿋이 그 바람 다 맞으셔야 됩니다. 맞대 하늘이 그들은 보호해 준다고 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바람 맞는 세상 안에서 거하면서 이겨내셔야 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겨내면 이런 열매를 얻는다라고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연결되니까 여기 나온 거지 시간의 흐름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가. 근데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게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그대로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그 말들이 지금 미리 한 번 또 표현된 것뿐이에요. 멘트가 똑같습니다. 자, 그 제가 좀 놓치고 간 각주 한번 볼게요. 5번.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요한이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에서 5번 각주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는 영의 존재이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하는 거랑 또 어린 이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린 양이신, 그러니까 어린 양과 보좌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가장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거고 실제 앉아 계신 그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고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근데 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거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우주의 모든 생명체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죠. 하나님은 우주에 무소부재하세요. 모든 곳에 계시면서 그 지혜와 능력과 자비를 실천하세요. 이 말 맞죠? 자, 이 말 맞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사랑을 그 권능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못 봐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부처님은요, 그러면 지금은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부처님은 좀 빠져주시고 불경 얘기할 때 부처님 얘기하고 스파이더맨 볼 때 슈퍼맨 왜 안 나오냐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긴 스파이더맨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왜냐? 내 안에도 하나님 계세요. 근데 나를 통해 역사하는 모습은 보면요. 많이 모자라요. 왜? 내가 모자라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내가 하나님을 못 표현하기 때문에 뭐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고 헛똑똑이고 자비도 나오다 말고 뭐 권능도 뭐 어느 부분만 개발돼 있고 잘하는 것만 잘하지 못하는 건 못하고 양심도 내가 잘하는 건 하는데 또 꺼려지는 건 못하고 자 뭐 이상하죠? 자 누구를 봐야 하나님이 보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연물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지혜가 보일까요? 보여요. 돌멩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물이 아래로 흐르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아주 제한된 모습밖에 못 봅니다. 가장 온전한 모습은 어디서 봐요? 살아있는 영혼한테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제일 귀합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인간을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이 가장,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데, 그 존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사랑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알지, 그냥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와 예수님을 구분해서 얘기하지만 갑자기 합쳐지는 이유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죠. 믿음이. 그 믿음이 제일 강한 분 안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그 예수님의 증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입증해낸 증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영역인데 그 영역은. 영이라는 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면에 거하신다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요.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둔다는 건요. 권능을 다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가 내 오른팔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오른쪽에 둔다는 건 나의 모든 권능을 너한테 줄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지금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24장로니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죠. 24장로니 거기 천사들이니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리더만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질적인 보좌의 주인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존재라고요. 예수님은 영 자체는 아닙니다. 영은 성령, 성부, 성령의 영역은 아니고 성부, 성령을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내는 생명체로서, 인간으로서 성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성자는 드러낼 때 그 역할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건 하나님만 이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신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것이다. 자, 아까 그 피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두루마리를 희게 한다 이런 것도요.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속량을 받아서 우리가 혈육의 집안을 벗어나,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중생의 집안이요. 중생의 집안을 벗어나서, 범부의 집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집안, 화엄경에, 제가 이번에 내는 화엄경에 나옵니다. 열애의 집안에 태어난다고 나와요. 열애의 집안,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불자, 불교식으로. 이게 똑같아서 그래요. 똑같아서 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혈육의 집안을 벗어나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이런 존재들이 새 이스라엘인들인 거예요. 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만을 말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그게 맞는데 신약에서는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더 이상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한자 보세요. 북이 영화 할 때 영화예요. 너 뭔 영화를 누리려고? 그럼 천국 가려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 뭔 영화를 누리려고 교회 다니냐? 오,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지. 나 영화를 누려서 천국 갈 거다.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영화, 영광을 얻은 지극히 복된 상태를 말해요. 영화라는 거. 얻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주 읽어드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급하게 가느라 못 읽어드린 거. 태양이 있죠.
그들은 다시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기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요게요. 요 얘기는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에 그때는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요. 이 땅에 천국이 오면 구원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려 줄 때는 그들이 굶주리거나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뜨거운 볕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께서 그들을 이끌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해줄 것이다. 이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이미 예언이 돼 있던 단 이사야나 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인들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바꿔버렸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이스라엘이냐? 라고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뭐죠? 성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칭의 성화를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냐? 이게 핵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지금 요한계시록 이거 다 읽어도요. 신비한 막 재난에 대한 이야기, 뭐 공포에 대한 이야기, 뭐 신비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누리고 좀 살아보자. 하늘나라 가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강림한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뭔 의미인 것 같으세요?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은 다 됐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재앙인 이제 일곱 가지 그 봉인을 다 뗀 상황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첫 번째 재앙이 봉인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뭐랍니까? 두 번째 재앙은요,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일곱 나팔을 불면서 불 때마다 이제 재앙이 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또 세 번째 재앙이 기다려요. 이제 대접을 붓는 재앙. 다 이제 일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지금 끝나간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아무튼 첫 번째 재앙이 끝나갈 때쯤에 지금 14만 4천이 구원받을 거란 얘기를 미리 해준 겁니다.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나팔 부는 얘기가 진행되는데 또 제가 많이 생략하고 저기 11장 15절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얘기로 바로 이어집니다. 중간중간 제가 생략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 지금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유추해서 보시면 돼요. 재난 부분은 제가 다 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난은요 새로울 게 없어요. 여러분 다 겪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 기아, 뭐 지진, 쓰나미 뭐 다 그게 좀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다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의 변화, 뭐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그건 우리 저기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메뚜기 떼 창궐해서 굶어 죽은 얘기는. 그러니까 재난 상황은 징후는 이미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세기 때 그 세계대전 두 번 겪은 거 그 엄청난 재난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전쟁이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그때 엄청난 수가 휘말려서 죽었어요. 이 정도 재난이면요, 뭐 재난이라고 하는 건 웬만한 거 다 겪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난을 새삼스럽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재난 속에서 얼마나 그 환난을 이겨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돼 가는가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런 성숙된 자녀가 많이 나와야만 하늘이 수확을 할 수가 있고 하느님 나라가 저는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말씀 아까 그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랑 지금 예수님 이야기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천국이 지상에 강림한다는 얘기 뭐가 다르냐면요. 그 사도 요한도 하던 얘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저 이렇게 부활에 가서는 하늘나라를 저 구름 위에 설정하는데요. 지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주제자세요. 땅에서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아닌 겁니다. 지금. 근데 사도 바울도 주장하는 게 천지를 공히 예수님이 주제하시는 그 세계로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더 맞는 거예요. 즉 하늘나라의 분점이 지구에 열리는 겁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는 지금 하느님이 계시던 곳이 사라지고 지상에 다 내려온 걸까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하늘나라랑 동등한 하늘나라가 지상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즉 하늘나라만 직접 통치하시고 계신데 지상까지 직접 통치하게 되신다. 즉 이게 새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대통령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 다스린 거로 돼 있지만 신약에 오면 이제 더 이론이 정밀해졌잖아요. 다스리긴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온전히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과 자비를. 다스리기는 예수님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보좌랑 예수님을 따로 얘기하다가 직접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식으로 표현이 바뀌었던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나눠서 얘기해도 상관없는 건데 보좌에서 직접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국이 지상에 세워진다. 요한계시록 그걸 강조한 거는 이 지상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상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은 버려두고 구름 위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삽시다 그러면 이 지상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좁아집니다, 이야기가. 그럼 남은 사람들은 이제 뭐 지상에서 이제 구르다가 이제 모르겠어요. 거기도 나중에 이제 구름에 살다가 구름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구원해서 또 올려줄 수도 있겠죠. 거기는 거기대로 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걸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부활, 그 바울은.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상에서 천국이 건설된다. 그러려면 아마게돈이라는 이 선악의 대결이 필연적이다. 욕심 세력과 양심 세력 간의 대결이 필연적이다. 거기서 양심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이 지상을 양심적인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계로 바꾼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땅까지도 하나님의 주재권 하에 둔다. 근데 이건 평소에 바울이 주장하던 바라고요. 바울이 주장이요, 하늘나라, 땅 위, 인간계, 땅 속, 저승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두르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 이런 데서 얘기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명한 것만 한번 엮어보자고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공중 그 들림, 휴거 빼고 그러면 스토리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 근데 이게 놀라운 발상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어. 이게 왜 놀라운 얘기냐면요.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 이렇게 사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 많은 인간으로 하나님하고 그 괴리된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살았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백성으로 만든 거야라는 스토리예요. 에덴 동산 스토리. 우리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예수님이 직접, 대통령 누구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는 세상이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그런 세상이 열리는 스토리로 끝내는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닌 겁니다. 성자가 직접 다스리는 세상, 성령의 뜻대로 직접 다스리는 세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휴거 얘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 하나 어떻게 빠져나가 보겠다는 발상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원대한 계획에서 얘기하자면 휴거가 아니라 지상에서, 즉 여러분이 지상에서 지금 온갖 유혹에 시달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온갖 유혹에 시달리면서 그거를 성령의 뜻으로 극복한 삶을 사셨잖아요. 먼저. 그리고 나서 부활을 이루었네. 천국에, 나는 천국을 그 이미 이루었네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지상에서 살지 않고 지상에서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천국 부활 얘기할 수 없죠. 바울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지상에서 이렇게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런데 그 천국이 이미 지상에서 이미 구현될 수 있는 천국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땅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이 땅에 천국이 와야 돼요.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 천국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천국하고 다른 개념이지. 지상 천국이란 건 철저히 이런 인간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인간들의 연약한 몸을 극복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탈바꿈하는 이런 변화,
칭의 성화의 이런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당당히 영화를 얻어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성공의 스토리고, 지상에서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특히 인간은 그런 만물의 리더로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란 말이에요. 만물의 그 위대한 영장인데 이 지상에서 온전히 인간 노릇하라고 지상에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짜 인간답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부활체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 지상에 천국이 열려? 그럼 천국에 살려면 천국의 몸을 갖춰야지. 그러면 완전한 몸, 부활체를 얻어야지. 이런 차원이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성화된 존재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냐 아니냐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 강림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럼 하늘나라는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나라는 그대로 있고, 하늘, 땅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지상천국은. 천국 분점이 지상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통치하시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재주로서 예수님이 계시고, 이 지상까지도 직접 장막 안에 두고 보호해 주시고, 눈물 걷어주시고, 직접 통치해 주신다. 억울한 일 안 당하게. 지상의 대통령들이 좀 이상하거든요. 직접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만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 온다는 스토리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게 사심을 보탠 게 뭐 아주 없진 않겠지만 아무튼 최대한 성경의 뜻을 반영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결과물을 같이 또 공유해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